실수로 우연하게 잘 만들었다는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3세대 G80의 제형과 디자인 특징을 중점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전고 부분만 차이가 있고 전장과 전폭, 휠베이스가 모두 동일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플랫폼이 달라지면 어떤 부분이 좋아질까요? 2세대 GNSS G80의 충돌 테스트 장면입니다. 전고가 낮아지면서 지금까지 국내 제조사가 만든 차량 중에서도 가장 좋은 자세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위장막 테이프로 가려져 있다 보니 실제 사이즈보다 훨씬 작게 보입니다. 후면부 디자인은 전면부 이상으로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화살표 부분인데 테일램프 위에 두툼한 한 줄의 라인을 찾아볼 수 있죠. 3세대 G80 핸들 디자인은 누가 보더라도 불만이 거의 없을 것 같은 멋진 디자인이라고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연먹구름입니다. 올해 첫 번째 신차로 GNSS GV80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프리미엄 브랜드에서 새해 첫 번째 차량을 출시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놀라운 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새로운 디자인의 GV80이 지연에 지연을 거듭하다가 드디어 1월 15일에 출시가 되었죠. GV80은 지금까지 국내에서 출시가 되었던 어쩌면 모든 차량 중에서 정말로 말이 많았던 차량입니다. 오죽하면 군대 갈때 처음 소식을 들었는데 제대했는데도 아직 출시가 되지 않았다는 이런 표현을 할 정도로 지연에 지연을 거듭했던 차량이었습니다. 덕분에 소비자의 기다림과 원망이 동시에 많이 받았던 차량인데 대한민국 자동차 역사에도 이런 부분이 남을 것 같습니다. 지연을 거듭하다 보니 실망감도 그만큼 많이 늘어났는데요. 출시 전에 디자인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이 제 기억에는 정말 높았는데 이 부분도 GV80보다 높았던 차량은 지금까지 아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출시와 함께 극에 달했던 부정적인 반응이 사라졌는데 디자인에 있어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영상을 시청하기 전에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신차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프리미엄 브랜드를 만들게 된 차량이 있죠. 바로 G80입니다. 쟤네의 실수라는 이름이 붙었을 만큼 G80은 제네시스 브랜드에 있어서 기념비와 같은 차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네 실수라는 뜻은 이미 뭐 대부분 아실 텐데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한 번만 말씀드리면 실수로 우연하게 잘 만들었다는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현행 G80은 2세대 모델이죠. 3세대 모델이 출격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3세대 모델은 언제 출시가 될까요? 제네시스의 빠른 소식을 전달하는 네이버 카페 G80 클럽에 의하면 신형 G80은 3월 정도에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3월이라면 이제 뭐한달 정도 남았기 때문에 출시가 초읽기에 들어갔다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목구름 채널에서도 출시가 한달 조금 더 남으면서요. 3세대 G80의 소식을 알려달라는 문의가 그동안 제법 있었습니다. 하지만 GV80 때문에 조금 미뤄졌는데요. 앞으로는 본격적으로 세부적인 소식을 집중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G80 3부 영상에서는 3세대 G80의 제형과 디자인 특징을 중점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은 제형이겠죠. 3세대 G80은 좋은 평가를 받았던 2세대 G80보다 훨씬 커질까요? 아니면 작아질까요? 인간의 욕심처럼 차량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커져가기 때문에 작아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3세대 G80의 전폭 그리고 전장 전고의 사이즈는 얼마나 될까요? 지금 사이즈를 공개하겠습니다. G80 크롭에 따르면 새롭게 출시될 G80의 경우 전장이 4,990mm, 전폭은 1,890mm, 전고는 1,465mm, 그리고 실내 공간을 가늠하는 기준인 휠베이스는 3,010mm라고 합니다. 스펙을 확인해보니 조금 이상한 것 같아서요. 현재 2세대의 G80 스펙을 함께 비교해봤습니다. 표를 보시게 되면 다른 부분이 한 군데가 있죠. 바로 전고 부분만 차이가 있고 전장과 전폭, 휠베이스가 모두 동일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내 소비자는 디자인과 성능, 실내 공간 이 세 가지를 정말 중시하는데요. 그렇다면 더 좋아지는 부분은 뭐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첫 번째 특징은 새로운 3세대 플랫폼이 새롭게 적용될 예정입니다. 새로운 플랫폼은 3세대 플랫폼으로 다양한 차량에서 적용이 가능하죠. 제네시스 G80에는 대형 후륜 플랫폼이
새롭게 적용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플랫폼의 변화는 사실상 신차 수준 이상이죠. 즉, 풀체인지보다도 훨씬 큰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이 달라지면 어떤 부분이 좋아질까요? 첫 번째는 자동차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안전 부분이죠. 안전 부분이 크게 강화됩니다. 지금 영상을 보시면 테스트 차량이 불보인데요. 1차 충돌 후에 차체가 돌아가지 않고 바퀴만 분리가 되고 주행 방향을 그대로 유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주행 방향을 잃지 않는 것은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1차 추돌 후 2차 추돌로 이어질 가능성이 낮다는 말인데 영상을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2세대 GNSS G80의 충돌 테스트 장면입니다. 미국 고속도로 보험협회죠. IIHS에서 실시한 평가에서 최고의 등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작은 허점이 존재하는데요. 현재 기준에 IIHS는 1차 추돌에 대한 테스트 결과만 반영합니다. 따라서 1차 추돌 이후에 주행 방향성을 잃고 2차 추돌로 이어지는 이런 상황은 고려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 도로에서는 발생되는 대형 사고의 30% 이상이 1차 추돌 후에 2차 사고에서 발생이 됐다고 합니다. 정말 놀라운 결과죠. GV80에 적용될 3세대 플랫폼을 처음 소개하는 자리니까요. 세부적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미지를 보시면 충돌 전 주행 방향은 왼쪽이었죠, 이미지상. 그리고 충돌이 발생되었습니다. 1차 충돌 후 차량의 바퀴가 분리가 되었지만 주행 방향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1차선을 주행 중이었다면 충돌을 해도 그대로 1차선을 유지할 수 있다는 이런 말이 되겠죠. 하지만 이번 사진을 보시면 상황이 전혀 달라졌습니다. 1차 추돌 후에 주행하던 차량이 방향을 잃게 되죠. 그러면서 차량이 스핀, 즉 회전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게 실제 사고라면 얼마나 아찔할까요? 버퍼 공간이 가장 약한 측면부에 이 부위가 오픈하게 되면서요. 만약 옆차선에서 주행하는 차량이 있었다면, 그리고 여기서 충돌을 하게 된다면 상황에 따라서는 전복이나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또는 중앙선을 침범하거나요, 장애물 등에 부딪혀서 1차 사고보다도 더 큰 사고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한 플랫폼이 바로 3세대 플랫폼입니다.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 드렸는데요. 조금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동차에서 안전은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플랫폼만 변경돼도 풀체인지 이상이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따라서 최신 차량을 구입하게 될 때는 반드시 3세대 플랫폼이 적용된 차량을 구입하시라고 영상을 통해서 재차 말씀드리고 있는 이유입니다. 새롭게 개선된 3세대 플랫폼을 적용한 G80은 충돌 에너지를 훨씬 효과적으로 흡수할 수 있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횡 방향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충돌이 감지가 되면 바퀴가 분리되는 슬라이드 어웨이 거동 기술이 새롭게 구현되었습니다. 요약하자면요. 최근 1년 사이에 차량을 구입하지 않은 분들은 이미 2세대 플랫폼에 적용된 차량을 운행한다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세대 플랫폼이 적용된 차량은 1차 추돌에서 차량이 회전하는 상황을 맞이할 수 있게 되지만 3세대 플랫폼은 주행 방향을 잃지 않고 그대로 있다는 점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다양한 도로 환경에서 모든 조건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겠죠. 이 정도로만 3세대 플랫폼을 극찬하기는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특징을 말씀드리면 3세대 플랫폼이 적용되면서 서스펜션과 파워트레인의 배치, 그리고 전후좌회 중량 배분과 무게중심 등 모든 레이아웃이 새롭게 개선이 되었습니다. 레이아웃이 개선된다면 주행 질감이 크게 개선되는데 GNSS 차량은 후륜 구동력을 기본으로 하죠. 따라서 무게 배분이 무척 중요한 차량이기도 합니다. 무게 배분이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전후, 앞뒤와요, 좌우에 고르게 무게가 배분이 되는 경우 최상의 승차감을 제공해 되죠. 또한 좋은 운동 성능을 보이게 됩니다. 전륜 차량의 경우 무게중심이 앞쪽에 있게 되죠. 이런 이유 때문에 주행하게 되면 언더스티어 같은 현상이 발생되게 됩니다. 또한 바퀴에 고르게 하중이 얹혀지지 않기 때문에 승차감에서 떨어지게 되죠. 이러한 결과 운동 성능이 후륜 기반의 차량보다는 훨씬 떨어지게 됩니다. 달리는 즐거움을 대표하는 BMW 520D와 같은 차량의 경우는요, 전후의 무게중심이 50.4 대 49.6입니다. 정말로 대단한 극강의 무게중심이죠. 따라서 최상의 주행 질감을 보여주기도 하는데요. 3세대 G80은 프론트 오버행과
리어 오버행이 조정이 되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비록 동일한 사이즈라도 2세대 G80과 3세대 G80은 성능을 포함한 주행 질감에 있어서 대폭 개선이 되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세 번째 특징은 유약이라고 할 수 있죠. 3세대 플랫폼이 적용되면서 안전 성능, 주행 성능이 좋아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새로운 레이아웃이 적용되면서 연료의 효율, 주행 성능, 동력 성능, 사실상 모든 것이 개선이 되었기 때문에 2세대와 3세대는 동일한 사이즈지만 완전히 다른 차량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거듭 말씀드리지만 3세대 플랫폼을 선택하시라고 입이 닳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정도만 하셔도 3세대 플랫폼은 충분히 아실 것 같습니다. 3세대 플랫폼에 적용된 G80의 자세를 보게 되면 전고가 낮아지면서 지금까지 국내 제조사가 만든 차량 중에서도 가장 좋은 자세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 자세는 수입 차량과 비교해봐도 자세 면에서 G80보다 뛰어난 차량은 아마도 만나보기 힘들 것 같습니다. 디자인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G80의 디자인 특징을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최근에 출시된 GV80 SUV를 참고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GS 디자인의 아이덴티티인 크레스트 그릴은 오각형 형상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크레스트 그릴의 경우 G80이 GV80보다 상하로 훨씬 크게 된 것이 특징인데요. 물론 사진에는 뭐 비슷해 보이죠. 또한 하단부의 경우 아래쪽으로 뾰족하게 모이는 것이 G80의 특징입니다. 상대적으로 GV80은 이 부분이 좀 더 완만한 디자인이 적용되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점선으로 표시해봤는데요. 그릴이 한층 커졌죠. 위장막 테이프로 가려져 있다 보니 실제 사이즈보다 훨씬 작게 보입니다. 하단부 그릴의 형상도 좀 다른데요. G80의 경우 좌우로 공기가 흡입되는 디자인입니다. 반면 GV80은 중앙부 중심으로 흡입이 되는 디자인이죠. 두 줄의 쿼드램프는 새로운 제네시스 디자인의 시그니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두 줄의 디자인도 차이가 존재합니다. 어떤 부분일까요? 두 차량을 동시에 보면 비슷하죠. 헤드램프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구성은 비슷해 보이지만 G80의 경우 위가 조금 더 긴 디자인입니다. 하지만 GV80의 경우 두 개의 램프 중에서 위보다는 아래쪽이 좀 더 긴 디자인이 적용되었습니다.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미묘한 차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낮은 자세에서 좀 더 날카로운 눈빛을 제공하는 G80의 경우 그릴까지 뾰족하죠. 그리고 GV80보다 날카롭고 보다 역동적인 디자인을 보여주게 될 것 같습니다. 후면부 디자인도 전면부처럼 차이가 있을까요? 후면부 디자인은 전면부 이상으로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트렁크 부분이 안쪽으로 들어가는 윙각 디자인이 적용된 후면부 디자인도 유사한 형태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위장막을 자세히 보면 차이가 있는데 첫 번째 차이점은 트렁크 상단 부분 디자인의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차이를 좀 알아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점선으로 표시해봤는데요. 트렁크 상부가 바로 떨어지지 않고 두텁게 한번 접히는 부분이 있는데 마치 이 부분이 에어 스폴러와 같은 역할을 하는 디자인이 새롭게 적용되었습니다. 아, 말로 표현하기 너무 어려운데요. 이해를 돕고자 스팅어의 후면부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화살표 부분인데 테일램프 위에 두툼한 한 줄의 라인을 찾아볼 수 있죠. G80에도 유사한 디자인이 새롭게 적용되었습니다. 어떻게 적용될지 이제 조금 상상이 되시죠? 다시 위장막 차량을 보시게 되면 이 부분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고 보니 차이가 느껴지셨나요? 테일램프의 길이도 차이가 있는데 전면부의 공식과도 동일합니다. G80은 두 줄의 테일램프 중에서 위쪽의 테일램프가 전면이 더 길었죠. 그쵸? 그리고 GV80은 아래쪽의 테일램프가 더 길었습니다. 이 부분도 후면부도 역시 동일한데요. G80은 두 줄의 테일램프 중에서 위가 더 좀 길고요. GV80은 반대로 아래쪽의 테일램프가 좀 더 긴 디자인입니다. 이런 디자인은 전면부와 동일한데 비슷해 보이지만 세단과 SUV의 미묘한 디자인 차이점을 두고 있다는 점은 이채롭고요. 재밌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디자인 특징을 알고 보니 GV80과 그리고 G80 서로 다른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기회가 된다면 추후 영상에서 실내 부분도 세부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의 마지막 부분인데 하이라이트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이버 카페 G80 클럽에서
3세대 G80의 핸들 디자인을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JS 최초의 SUV인 GV80 핸들 디자인은 출시 전부터 정말 부정적인 반응이 많았습니다. 실차에서는 부정적인 반응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래도 좀 아쉽다는 반응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3세대 G80 핸들 디자인은 누가 보더라도 불만이 거의 없을 것 같은 멋진 디자인이라고 생각됩니다. 정말 멋지네요. 실제 차량은 더욱 멋질 것 같은데 GV80 콘셉트에서 본 핸들 디자인이 지금 보니 GV80 디자인이 아닌 G80을 위한 디자인이었네요. 동시에 비교해보면 취향에 따라서 물론 차이가 있겠지만 G80 쪽이 더욱 이쁜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실내 디자인도 GV80보다 G80이 더욱 멋지다고 느꼈는데요. 이 부분도 영상을 통해서 추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3월달에 출시될 3세대 G80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작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십시오. 연목구름의 신차 정보가 작은 도움이 되셨나요? 국내에서 신차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듣고 싶다면요,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공간과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요,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죠. 감사합니다.